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이 교재를 한번 다시 좀 들춰보도록 하겠어요. 교재를 좀 들춰봐서 그 배운 내용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같이 밥 먹을래? 츠팡어마, 응? 니 츠팡어마 해가지고 밥 먹었니? 해가지고 워먼 이치 츠팡바 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고 꼬셔. 같이 밥 먹자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훠궈 먹으러 갔대. 워시앙츠 훠궈. 훠궈 먹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후아닝 꽝님 어서옵쇼 지웨이 몇 분이세요 해가지고 니앙거론 두 사람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라이는 주문하는 거고, 아 맞나? 디엔차이 주문하는 거, 그리고 펀 인분 리앙은 2인분, 그리고 여기서 라이 주세요 리앙펀 2인분 양로우 양고기 훠궈로 먹는데 그 왜냐면 내가 이제 가끔 그 이제 거의 여사친처럼 지내는 그한살 차이 동생 걔하고 이제 같이 밥 먹을 때는 이상하게 훠궈집을 많이 가는데. 근데, 뭐냐,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싶은 고기 부위, 이런 거 좀, 좀 약간 그런 좀 신경을 써서 줘야 될것 같아요. 우삼겹이 좀 맛있어, 근데 솔직히. 우삼겹이 맛있어. 차돌박이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라더 매운 거 브라더 안 매운 거뿌 브라 브라더 라짜가 매운 거래요 라가 그리고 그 매운 거반안 매운 거반뭐 이렇게 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서서히 약간 그런 그 데이트? 약간 그런 이제 데이트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뚜이부치 미안하다 뚜이부치 그 뚜이부치 아, 그리고요, 지금 내가 그 여사친 얘기해서 한 얘긴데, 그, 여사친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긴데, 아마, 잠깐만요. 1월,
1월 21일? 21일 월요일? 잠깐만. 조별리그 끝나고 16강전 그때쯤인 것 같은데. 21일 월요일? 저 21일 월요일 때 20시 경기는 중계 없어요. 20시 경기하고 22시 30분 중계 그날 없어요. 그날 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날도 아시안컵 전에 잡아놓은 선약이라서 그거는 그날은 아마 중계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라이완 늦게 오다. 라이완 와 라이완 너 내가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메이관시 메이 메이는 약간 좀그 메이유 그 부정의 의미를 나올 때 없다 할때그 약간 연변 말투 있죠? 일 없습니다. 그 괜찮아 하는 말투가 연변에서는 일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일 없습니다. 아, 성조요? 메이관시. 관시. 그리고 관시 괜찮다. 그리고 니 시앙 쯔셔 뭐? 니 시앙 쯔셔 뭐? 시앙 뭐뭐 하고 싶다 였죠. 시앙 시앙 쯔? 그리고 시엄마 뭐 먹고 싶니?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 수업 듣는 BJ들이요 성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다 그날 일주일에 한 번씩 죽전해서 그 성주 다 그날 교정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그 응? 팩폭하지 말고 팩폭하지 마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제 순서 맞춰서 근데 솔직히 양고기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훠궈집에 가면요 그 프랜차이즈 집도 있거든요 훠궈집들. 근데 거기 가면요 소고기 훠궈가 있고 소 돼지 양 그렇게 보통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소고기가 있고요 우삼겹이 있어요. 우삼겹이 맛있어. 아니요, 그 뭐냐, 그 강의해 주시는 BJ 분은 또 있어요.
강의해 주시는 BJ 분또 있어요. 공식으로 공식 그 프로그램 출연하는 거라서. 그 라이 리앙 뻥 불화자 하고 그리고 이제 훠궈 그 약간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 약간 그냥 얼큰한 매운 국물 있죠. 그러니까 그 마라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토마토탕이 있었고, 아니면 그냥 그 해물? 그 해물 토핑이 들어가는 그안 매운 국물, 맑은 국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주 매운 국물, 아주 매운 거, 아주 쬐끔 들어가는 거. 거기에는 아주 그냥 고춧가루, 그냥 층층층층 썰어 들어가는 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세 종류가 국물을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토마토탕 말고 그안 매운 거 있죠, 맑은 거. 거기다 제일 많이 찍어 먹었었어요. 그 다음 단계 매운 거까지는 한번 이제 먹어는 보는데,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 동생 걔는 이제 중국 가서 더 매운 마라들 먹어봤었다고 해가지고, 걔는 그 이제 중간 매운 거? 그거까진 먹거든요. 참, 걔, 부러워.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거를 못 먹는 건 아닌데, 마라 들어간 그런 쪽을 못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마라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봤거든요. 그 불닭볶음면 시리즈 중에 마라불닭은 못 먹을 것 같아. 네, 홍탕, 백탕, 그리고 토마토하고 마라탕. 그 홍탕보다 더 매운 거 있죠. 그래서 둘이 먹으러 가면 그냥 홍탕, 백탕 그렇게 시켜요, 요즘은. 둘이 먹으러 가면. 그냥 안지 좀 오래된 사이라. 아, 마라 냄새 맞나요? 근데 맵기는 맵지 않을까요? 짜장불닭까지는 무난하게 먹는데, 아, 마라에 아리는 맛이 없어요? 아니야, 근데 애초에 그 불닭볶음면 자체, 그 소스 자체가 맵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에 아리는 맛은 뺀것 같아. 그 불닭소스 맛 때문에. 그리고 짜장불닭은요, 그 소스 색깔은 짜장 색깔에 약간 그 고추 소스 살짝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의 짜장 색깔이에요, 짜장불닭은 색깔은. 근데 그 고추 기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매워요. 왜냐면 제가 좀몇 종류 상품들은 제가 먹는 걸 리뷰를 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뷰 동영상도 있어요.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도 올리고, 그 뭐냐, 유튜브에도 올려요. 자, 하여간 그래서 그 양고기 먹고 뭐 그러면 뭐 그래요. 글씨 크기 조절 잘못했다.
만한 대찬이요? 그거 중국 라면인가요? 아니, 왜냐면 내가 예전에 중국 산동 답사 가서요. 중국 거 컵라면을 먹어본 적 있는데, 아마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것 같은 스프는 빼고 먹었거든요. 내가 그 글씨를 못 읽으니까. 아, 대만 거예요? 하여간, 좀, 막 다른 나라 거잘못 먹어요. 일본 거는 먹는데, 일본 거까지는 좀 그래도 먹어볼 만한데, 다른 나라 거는 모르겠어요. 일본 거는 먹을 만하던데. 그리고 하이스, 하이슈.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여기 교재에 나오는 그 표현 문장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알림 온거걔 페이스북 아니고 디스코드 알림이었나? 그러네요. 디스코드 알림이었네. 뭐 전체 알림이 뭐 있었나? 아, 아나운스먼츠. 그렇구나. 디스코드 알림이었구나. 글쎄요, 디스코드를 알림을 띄울까 말까. 디스코드 연결. 근데 디스코드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런 음성통화 막 이런 게올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것부터. 찐 일단은 좀더그 뚜이부찌 뚜이부찌 我台湾人，没关系。你想吃什么？我想吃火锅。火锅，欢迎光临。
라는 과연이 듣고 징완 지웨이 양가랑 그리고 징완 시엔짜이 디엔짜이마 시엔짜이 디엔짜이마 스더 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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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라이디앙 펀 양로 후어고 닌 야오 라더 하이시 브라더 이판 라더 이판 브라더 라고 하고요. 내가 술게 많이 먹어 고마워. 한국 음식 해준다고? 오호. 참 이게 대놓고 데이트인데? 어쨌든 자 일단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요즘 막 밖에 안 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쓸 얘기를 쓸게 별로 없어. 2019년 1월 8일 어제 1월 8일이었죠. 방송 끝나고 잤는데 3시에 일어났어요. 我 3点 3点 起床 起床 3시에 일어났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었어요. 자고 싶었어요. 워? 러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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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想睡觉。我想睡觉了。 자고 싶었어요.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근데 워쩌보 어쩌고 주치우 똑같은 얘기야 다 계속 축구 경기 방송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왠지 1월 8일, 1월 9일까지 왠지 묶어서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9일까지 묶을게요. 축구 경기 방송했어요. 피곤하다는 표현이 뭐, 워헌 빨콘. 졸려요. 그래서 어짜이 쭈치아오. 응? 어짜이 쭈치아오. 자고 싶어요. 이게 모르겠어. 그 외출 일정이 없으니까 그냥 일기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오늘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뭐냐 다음 주그 내일 밤에는 그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목요일에 그 이제 또 죽전 가잖아요. 죽전 갈때그또 이제 한주쫙 결산 좀 하고 또 어떤 거 배울지 그걸 좀한 시간 좀 가질게요. 내일. 자, 오늘은 또 제가 밀린 동영상들을 제가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잘 거예요. 바로 잘수 있는 게 아니에요.